메이플랜드의 삶 29일 차 그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먹방은 어제 먹다 남은 묵은지 닭도리탕입니다. 맛있게 먹는 모습입니다. 야, 오늘은 마궁 30대 배치도 되네. 됐습니다. 아야야야, 30대 되네. 마법 공격을 합니다. 아야야야야야야, 그런데 아이고 뭐라 아파. 그럴까? 생각보다 많이 세지 않다고 표현할까요? 오늘은 신전도 사냥을 해봤습니다. 번개를 칩니다. 타우로마시스의 번개. 아주 매서웠습니다. 오늘은 레이든 대리작이 들어왔는데 아이고, 럭이 사정 레이드 부족해서 럭망토 벗고. 못했습니다. 일하였습니다. 레이든을 그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럭십을 찍어야 되는데 간단하게 손즈가 70이니까 이브링즈가 80입니다. 하지만 럭도 10을 찍어야 되죠. 무기를 바꾼다고 데미지가 늘어나지 않는다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다크 골렘도 사냥을 해봤습니다. 저도 걸렸어, 경험치. 주니어 무기를 잡게 되면 아니, 내 경험치 각종 언제 풀려? 디버프가 아니, 내 걸립니다. 경험치. 내 경험치. 보통 받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아이템 판매하시는 분들만 6인 파티를 꾸려서 채널 따라가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템을 매입하고 좋습니다. 아, 있습니다. 가능하죠. 대리작도 했습니다. 자, 분위기 좋게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3개 연속 성공. 4개. 아이고, 아쉽게 5장이 다섯 개 됐습니다. 받았습니다. 98 위브링즈가 나왔습니다. 양이 아이템을 많습니다. 매입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혼지도 좀 열심히 받았습니다. 하나씩 모으는 중이지. 저 차주 매입하고 두개 있습니다. 얼만데? 아, 이거 내가 진짜 아이템을 열심히 매입하고 모으는 있습니다. 중이어야 되는데. 아이템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줄라 그랬는데 왜또 들어오는 거야? 아니, 내가 줄라 그랬는데. 시간이 흘러 많은 아이템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팔 만한 물건들은 메모장에 적었고요. 애매한 아이템은 말씀해 주시면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순서대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 명씩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구매 및 판매를 같이 해봤고요. 한 분도 떠나가십니다. 각종 주문서와 실버 가디언. 아이템들을 맞아, 좋아. 실버 무려 가디언 사상 좋아. 신기타 60% 아가 60% 만점. 완작과 와. 매수를 주며 떠납니다. 이렇게 한 명씩 떠나가는 사람도 많아지더군요. 얼마 이거? 메이플 플레이타임 아직까지는 아니고. 29일차 11시간 30분을 더해서 272시간 아상 29일차 60% 만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감사합니다.